자, 그러면 우리 3%에 최대한 정말 좋은 투자시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좀 최고의. 쉬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회복되셨네요.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아, 주말 사이에. 네. 자, 한번 그러면 시장 좀 정리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있는 사실,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시장을 보면은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10월 첫주 들어서 주 초에 5% 이상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3.8% 하락했고요. 다우가 2.1%, S&P 500이 2.8%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9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3.5%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3.7%였고요. 8월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장주 위주로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AMD가 3분기 매출에 대해서 하향의 실적 발표를 한게 아니고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CEO의. 이것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AMD가 마이너스 13% 하락 급락을 했습니다. TSMC, 엔비디아 등 거의 뭐 7%, 어우. 8%씩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이 3.8%나 하락을 했고 반면에 다우나 S&P 500은 2%대 하락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아침에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또 밀렸어요. 막판에 제이미 다이먼 언급이 있으면서 그 정도 영향이 있는지 아까 3% 그 저기 뭐야 뉴스하면서 말씀 주셨지만 그냥 곧바로 그냥 분봉을 보면은 음봉이 이제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대밀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대밀리면서 나스닥이 1% 하락했고 다우가 0.3% 하락, 네. S&P 500이 0.75% 하락했는데요. 예. 보시면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밀렸기 때문에 다우가 0.3%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하락을 나스닥에서 또 주로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이틀 동안 시장에 나스닥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열리는데 그 사이에 나스닥이 4.8%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걱정스럽고 동안 불편하게 이제 시장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급락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제일 좋았어요. 반도체 주간이었죠. 네, 반도체 주간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냥 지난주에 좀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반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에 미국의 반도체들이 급락을 하면서 막 찬물을 확 끼얹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것은 이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3.5% 상승을 했고 코스닥 3.8% 상승해서 2,232포인트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6,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감산 소식 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들의 여러 보고서들이 향후 기대감에 의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반등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부품 장비주들이 단일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네.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의 이틀 동안 미국이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9월 말에 직전 저점 붕괴 후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쇼크호버가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의미가 좀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 IMF 연례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2023년 경제 성장률 발표할 것 같은데 하향한다라고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만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번에 OECD에서 내년도 0.5% 성장률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0.5%에서 낮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제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 역성장 이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특히 미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2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50BP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상당히 예. 하고 있어서 시장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그 인상폭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 시장에서는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13일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미국의 9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8.3%였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CPI가 8.1%고 코어 CPI가 6.6%인데 네. 코어 CPI는 지난 8월이 6.4인가 그랬었어요. 또 올라요, 더. 이게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가에 의한 전체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등락폭이 있는 거고 네. 코어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 연준위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CPI에 어느 정도로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8.1% 기준을 잡고 있는데 8%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시장이 네. 가장 크게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만일 뭐 8%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화답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어 CP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예상은 8.1% 생각을 하고 있고 코어 CPI는 올라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코어 CPI를 봐라.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지금 전반적인 물가를 잡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CPI가 8%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은 이대로 가면은 또 CPI 발표할 때 또 기름값 또 올랐다는 얘기 나올 건데. 기름값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뭐 또 고물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주말 내내 나온 뉴스는 정말 좋지 않은 뉴스들만 거의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이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13일 날 TSMC가 있고요. 14일 날 JP모건, 모건스탠리 금융주 위주로 좀 이제 시작을 좀 하는데 TSMC는 좀 전에 그 뉴스함에 잠깐 언급을 좀 주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1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2분기 컨센서스를 낮추면서 폭락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7월에는 시장이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시장의 컨센서스 눈높이가 어느 정도이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AMD의 사전에 그 보도자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중국과도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부분까지는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 후에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요. 그리고 평균 시급도 상승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연준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표 자체는 3.5%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 구직 참여율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구직 참여율이.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시장은 연준이 긴축에 대한 스탠스 변화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아래로 악재로 반영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연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과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월가에서는 고점 대비 나스닥이 3.5%, 나스닥 빠진 거는 이해된다. 근데 S&P 500이 25%, 다우는 20%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S&P 500을 가지고 재수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야 된다. 30% 이상을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시장의 인식 자체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수와 매도의 공방에서 매도가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시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즉 수급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그런 시황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 시장의 환경 변화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 시장은 투자 심리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이틀간 미국에 상장된 한국의 ETF는 약간 이틀간 합쳐서 약 3%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정도는 분명히 아닌데 오늘 아침에 하락 후에 외국인들의 거래, 특히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이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뉴스 3에 아까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및 인근 지역에 공습을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었죠. 근데 그건 있는 그냥 사실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좀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이런 우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 7중 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6일서부터 당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 지금 회의 중에 봉쇄령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급락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IT 핵심 부품의 중국 수출 규제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요번에 중국에서 있을 이 정치적 대회, 당대회나 전회에서 나올 얘기들 중에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대만 관련 언급이 있을까? 요걸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응 리스크. 지금 이제 중국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대응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피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얘기를 드렸는데요. 장중에 반등을 줬거든요. 보합이나 네. 플러스까지. 근데 막판에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곧바로 장대 원목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 정도를 끌어내리더라고요. 이 언급 하나로.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네.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력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 지금의 미국 시장의 수급을 딱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도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한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핀코 대표나 제이피 모건 대표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긴축을 해서 인플레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시장은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굉장히 악재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얘기 몇 가지만 뉴스 가져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잖아요. 네. 이거 카카오뱅크 상장 초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멀티플을 100배 이상으로 했을 때 이게 은행으로 봐야 되냐, 금융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고밸류의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기에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그룹이 연이한 분할 상장에서 이 내용 때문에 좋지 않은 지금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고점 대비 80%대 하락을 했어요. 80%나 떨어졌어요? 네, 고점 대비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는 50%대 하락을 해서 이거 지금 우리 사주를 받은 분들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 직원들은 공모가에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막 빚내서 산 대출 막 4억 5억씩 해서 최대한 했는데 최대한 샀다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공모가 대비도 반토막이 지금 더 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룹의 문제 또는 어떤 개인들이 뭐 이걸 공모를 참여를 했다 이러한 문제에서 끝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몇 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3분기에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LG에너솔루션 지난주 금요일 날 컨센서스보다 높은 잠정 실적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 SDI도 그렇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원통형 배터리 수주 호조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통형 배터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에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더라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쪽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 등의 증설로 인해서
그 후반 기업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만도, SL, SK실트론 이런 쪽은 고용도 네.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제일 강한 쪽 중에 한 군데를 꼽으라면 로봇 관련 주고 로봇 관련 주 중에서도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가장 센데 여기에 감속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동작을 제어하는 그런 모터 감속기인데요. 그게 그게 좀 유명하다는 핵심.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죠. 예. 핵심. 로봇 감속기가. 예, 예. 그래서 SB 비테크라는 기업이 조그만 주식이에요. 그런데 청약이 있었는데요. 경쟁률이 1,657대 1로 물론 조그만 주식이긴 해요. 그래서 시총이 737억인데 청약 증거금이 4.6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섹터에서는 여전히 우리 그 성일 하이텍에서 폐배터리에 흥행했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그 섹터별로는 또 다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되는 데는 돈이 몰리는군요. 보니까. 예,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조금 분위기 좀 몰아가다가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뭐 특히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의 기술주들이 오늘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래서 이걸서 잘 버텨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 후반에 있는 CPI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네. 지금 시장이 전부 다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신경 써봐야 될 만한 그리고 최근 움직임들까지 쭉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